자, 그다음 문제 5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옥내 저장소. 그다음에 저장창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옥내 저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그죠? 100제곱미터인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그죠? 150제곱미터 초과할 때, 그죠? 10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그죠? 150제곱미터 초과할 때, 초과하는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5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6번.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문제 6번. 위험도는 연소 범위를 폭발 상한계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위험하다. 자, 위험도를 우리가 H, hazard,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L분의 U, 마이너스 L,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연소 범위를 폭발 상한계로 나눈 값, 폭발 하한계로 연소 범위가 되는 것이죠. 연소 범위. 자, 위의 것이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연소 범위. 그렇죠? 연소 범위. 연소 범위라고 본다면, 아, 연소 범위, 에, 뭡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그죠? 이것은 우리가 폭발 상한계 값,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 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폭발 하한계 값으로 나누어 준 것을 우리가 위험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위험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값이, 그죠? 이렇게 했을 때이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도는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가 아니라 폭발 상한계에서 폭발 하한계, 폭발 상한 값 마이너스 폭발 하한 값을 폭발 하한 값으로 나눠준 값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6번은 우리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는 15만 리터는 몇 소요 단위에 해당이 되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그죠?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터기랄, 그죠? 터기랄 234동이다. 예, 터기랄 234동. 자, 여기에서 우리가 1석유류, 비수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비수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 수량이라고 하면 5244, 그죠? 5244, 천리, 그죠? 천리24, 그죠? 천리24, 6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제2석유류에 여기에 경유가 들어가겠죠? 그죠? 제2석유류. 여기에서 보면, 덩경이, 그죠? 덩경이, 초태서, 그죠? 덩경이, 초태서, 장성애, 그죠? 장성의 클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경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경유. 자, 여기에서는 비수용성이 되기 때문에 지정 수량은 1000리터가 되겠다. 그죠? 지정 수량은 1000리터가 되겠다. 자, 그러면 경유의 지정 수량은 1000리터가 됩니다. 그죠? 경유의 지정 수량은 경유. 그죠? 경유의 지정 수량, 그죠? 경유의 지정 수량은 우리가 몇 리터가 되는가? 자,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1000리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위험물 1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몇 배? 10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위험물 1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10배. 그러니까 1 소요 단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만 리터가 우리가 1 소요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15만, 그죠? 15만 리터는 우리가 몇 소요 단위에 해당이 되는가? X 소요 단위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그죠? X equal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분에, 그죠? X equal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X equal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죠? 만이죠, 그죠? 만. 그죠? 만 리터분의 15만. 그죠? 15만 리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4개 날아가니까 이 값은 우리가 15 단위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7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3번이 되는 것이다. 15단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이산화탄소가 적응성이 있는 경우에는 뭡니까?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이산화탄소, 여기에서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8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인 경우에 한한다.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인 경우에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한 개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는 3개 이하로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이 저장 탱크 용량은 800리터 이하로 한다가 아니라 600리터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요 내용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간이 저장 탱크에 대한 내용.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다. 간이 저장 탱크는 두께가 3.2mm 이상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간이 저장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통기관의 지름은 우리가 30mm로 하는데 간이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는 통기관의 지름을 25mm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